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차다 3만리. 자, 월요일과 화요일은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처참했습니다.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힘드셔도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 앞으로 왕초보 주식반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 제대로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을 남겨주셨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도님, 필기도구랑 간식 가지고 대기 중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필기도구와 간식을 챙겨서 대기하시는 분이 프로도님 말고도 또 계시네요. 데이브 린 님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출석, 착석 이렇게 대기 중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500억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강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공부가 이렇게 즐겁긴 처음입니다. 호동쌤과 주리 반장님 덕분이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자, 이렇게 출석 체크해봤으니까 오늘 저희 선생님 만나보셔야겠죠? 주식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자. 잘 가르쳐주실 선생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호동쌤, 임호동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5시 왕초보 주식반의 네. 호동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월화 그리고 5시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송은 다른 방송에서는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항상 기초를 좀 다져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자 5시면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한숨 돌리고 나서 다시 TV 앞에 앉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매매를 하면서 야 이거는 내가 매매를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매수매도 버튼 클릭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매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복기도 하셔야 되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러한 매매 타이밍을 잘 맞췄기 때문에 수익이 났구나 그런 것도 역시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왕초보 주식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캔들부터 거래량 뭐 이평선 그다음에 뭐 추세 보는 법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매매 뭐가 잘못됐는지 같이 또 기초 강의를 보면서 고쳐가시고 또 기초도 탄탄히 채워가는 시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장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여유를 가진 다음에 딱 저희 강의 들으시면은 아주 좋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하루에 이제 본인이 매매를 하셨던 이 주식 기록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요. 주식을 하셨던 기간 상관없이 저희 왕초보 주식반은 주식을 제대로 다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단계니까요.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시 배워간다라는, 잡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뭐 지수가 좀 네. 이제 많이 떨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벌써 이제 사실 어제 코스피가 빨간 십자형 캔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뚜렷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맞아요. 오늘까지 합치면 10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10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아마 이 왕초보 주식반을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
저는 이번 달에는 매수를 안 했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야, 나 최근에 매수했다가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글쎄요. 왕초보 주식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강하고 계시다라면 아직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은 시장을 더 지켜보면서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를 노려보는 마치 우리 육식동물이 이제 또 먹이를 잡기 전에 딱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은 웅크리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뭐 하나하나 또 이제 강의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역시 뭐 첫 번째 화면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설명을 하다 말은 이제 매물 때부터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어제 방송을 마지막에 얘기했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했는데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이거 모르면 주식 못 합니다. 아. 이거 모르면 주식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렵나요? 네. 도대체 왜 어려울까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사실 어떻게 쉽게 풀까 한참 고민을 해도 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매물대는 어떻게 보면 줄임말입니다. 매수와 매도 물량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구간.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물량이 많았던 구간이다라는 건데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런 이제 주가 흐름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봤던 장대 음봉을 하루의 분봉을 흐름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장대 음봉이 매물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매물대냐? 네. 자, 우리 주리아색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쭉 하락해서 종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시초가입니다. 여기가 시초가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하락해서 쭉 내려가서 결국은 저가와 종가가 같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가득 찬 음봉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한 구간이 어딜까요? 가장 많이 거래한 구간이요? 가장 많이 거래한 구간. 거래량을 봐야 되나요? 우리 아직 거래량 안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거래량을 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그렇죠. 첫 번째는 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려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처음에 사람들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마침 떨어지네 하고 대기 매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소위 매도도 많지만 매수도 많은 구간입니다. 자 어제 얘기 드렸지만 매도세와 매수세하고 다르게 매수량은 여러분들 결국 매도가 1000이면 매수도 1000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1:1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결국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제일 처음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에. 자, 그러면 여기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구간. 네. 아까 제가 매물대라는 게 뭐라고 했죠? 매수와 매도 량이 많은 구간. 가장 많이 네. 많은 구간. 자, 그러면 여기는 매물 되겠네요. 맞나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가장 많이 거래가 있었던 구간이 매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장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팔던 구간이 매물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못 팔죠. 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야 매수를 받겠지만 점점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겠죠. 그쵸. 이거 어디까지 빠지지? 이제 점점 이제 매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대 음봉은 처음에가 이제 가장 거래가 많아서 위에가 이제 점점 고가면 고가일수록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점으로 내려오면 저점으로 내려올수록 매물대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장대 음봉은 네. 위에가 엄청난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물대가 약해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면 그럼 또 매물대가 여기에서 못 팔았던 사람들이 팔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매물대라는 건 소위 말해 주가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구간이 매물대고 그 매물대는 하락할 때 매물대는 결국은 다시 반등할 때 사람들이 본전에서 팔려고 하는 저항 심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를 저항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매물대는 저항대라고 표현을 네. 할 수 있어서 자, 시초가와 결국 이제 종가 사이에서 이 장대 음봉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물대 역할,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기는 어려워질 거고 네. 다시 맞고 떨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할 거고요. 또 반대로 장대 양봉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면 거래가 언제 제일 많을까요? 올라갔을 때요. 올라갈 때가 되겠죠.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가 매물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네.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져도 누군가 그 자리에서 매수 못한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또 매물대는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저항의 성격도 같고 지지의 성격도 같습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들 차트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항과 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항과 지지는 결국 매물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사실 제가 매물대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 저항과 지지라고 표현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매물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진지를 잘 못 찾아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더라도 선생님 이거 추세를 어떻게 끄어야 돼요? 뭐 종가와 종가 선을 연결해야 돼요? 뭐 고가와 고가 어딜 선을 연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매물대를 못 찾아내서 저항과 지지라는 말은 다 들어봤는데 도대체 저항과 지지를 어딘지를 못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매물대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래가 많았던 구간이다. 거래가 많았던 구간인 만큼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다시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다. 왜? 사람들이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하니까. 또는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눌리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는 매물대 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음봉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봤습니다. 네. 주리 학생과 우리 왕초보 주식 학생분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네. 매물대 제가 짧게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오늘 PD님이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아마 매물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라고 하고 계실 텐데.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PD님이 그랬거든요. 매물대 어려우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만 하신 거였군요. 네, 빨리 못 지나갑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퀴즈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봉이고요. 이것도 음봉입니다. 네. 윗꼬리, 아랫꼬리 다 없습니다. 그냥 캔들만 있는 음봉인데 첫 번째가 매물이 많습니까? 두 번째가 매물이 많습니까? 자, 첫 번째가 매물이 많다? 1번. 두 번째가 매물이 많다? 2번. 아니다. 둘 다 가득 찬 음봉이니까 둘 다 매물이 많다. 3번입니다. 자, 우리 주리 학생.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이요. 2번이요? 네. 확실한가요? 아, 근데 방금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이게 3번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네. 2번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2번입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어디가 매물이 많은지 정답 써주시면 볼게요. 됩니다. 네. 네. 자, 많이 올려주셨네요. 다들 2번을 지금 대부분 올려주셨고요. 3번 올려주신 분 2분 계시고요.
다들 지금 계속 500억님, 시루봉님, 새로운 세상님 쭉쭉쭉 다 2번 올려주셨어요. 장태양봉님 3번 올려주셨고요. 스마일님도 3번, 열공엄니님도 3번. 지금 3번과 2번으로 나뉘는데 거의 이제 98%가 2번인데 반딧불, 아, 개포리님은 1번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대부분 2번이에요. 네. 1번과 3번이신 분들은 네. 아니죠. 3번은 괜찮습니다. 3번은 뭐 헷갈릴 수 있죠. 근데 1번은 청개구리 분들이고요. 자, 정확하게 2번이 맞죠. 아. 네. 2번이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주리 학생 잘 맞추셨고요. 네. 자, 보시면 어쨌든 가득 찬 음봉입니다. 가득 찬 음봉이지만 아까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매물이 많을 겁니다. 매물이 많을 건데, 근데 그렇다고 이 양봉, 아, 음봉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는 그날 하루 동안에 매도와 매수의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1,000명이고 매수자가 1,000명인데 내려서 만 원인 가격이 아니라 5,000원으로 내려다 팔았을 뿐이지 거래량 자체는 작았다는 뜻인 겁니다. 캔들이 작다라는 거는. 근데 반대로 요거 같은 경우는 만 원에서 5,000원까지 주가를 내리더라도 거래량 자체는 사실 캔들이 크면 클수록 많았다는 뜻이라 여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1,000이었다면 여기는 최소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 이상은 넘어갔겠죠. 금액이 같아도 그게 그럴 수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캔들이 크니까 네. 금액이 같을 수는 없겠네요. 그죠? 예. 종가는 더 낮을 겁니다. 종가는 더 낮을 건데 어쨌든 거래량은 캔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장대 음봉일수록 매물대가 훨씬 더 크다. 자, 캔들 하나로 여러분들 매물대 설명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아까 봤던 이렇게 캔들 여러 가지 있는 주가 차트를 보면서 네. 매물대를 찾아라 해가지고 이제 매물대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들 매물대를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저항과 지지를 못 찾아냅니다. 아,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캔들이 작다라는 건 매물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캔들이 작다라는 건 오히려 상승이나 네. 하락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장대음봉과 장대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좀 더 확실한 거죠. 확실한 매물이 많았다라는 뜻인 거고 장대음봉은 네. 그다음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장대양봉은 하락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매물대가 어딘지를 찾아내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차트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네. 거고요. 자, 끝난 줄 알았죠? 아, 네. 자, 제가 준비된 차트가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된 차트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건 매물대는 지지도 될 수 있고 저항도 될 수 있습니다. 지지라는 건 주가 하락을 막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대 양봉이 있다라는 건 다음 날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수량과 매도량이 많았는데 올려다 샀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눌려도 또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성격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때 가로막는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정말 캔들 많이 배웠습니다. 캔들 많이 배웠는데 자, 요거 이제 우상형 캔들이라는 건 너무나 다 알고 망치형과 교소형 캔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 매물대는 어딥니까? 매물대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매물대가 어딥니까? 첫 번째. 자, 1번. 나는 이 고점이 매물대다. 노란톡에 1번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나는 요 몸통의 제일 하단 시초가 구간이 매물대인 것 같다. 여기도 매물대인 것 같다. 아니면 3번. 여기가 매물대인 것 같다. 자, 1번, 2번, 3번. 고가냐, 중간이냐, 제일 하단이냐. 네, 매물대입니다. 자, 매물대는 저항도 되죠. 되고 지지도 됩니다. 네? 생각할 시간이 있어도 되죠.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고 나서 네네, 네, 학생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또 엄청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2번을 올려주신 분들 대부분이세요. 짱짱짱님, 개포리님, 정광현, 튜브님은 1번 하셨고요. 다들 2번, 2번 하셨고 또 무지님 1번 하셨고요. 찐빵님 3번. 좀 난이네요. 근데 대부분 2번을 지금 계속 올려주세요. 1번과 3번도 네, 한두 분씩 올려주시긴 하는데 네, 일단 80% 이상은 2번입니다. 네. 2번. 네. 몸통의 중간이다. 네. 자, 아니에요? 2번이 나왔네요. 주비 학생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근데 아까 전에 네, 그냥 올라가기 시작할 때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아니죠. 근데 그건 장대 양봉이구나. 그렇죠. 자, 이 캔들에서 거래가 제일 많을 것 같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도 1번. 많은데 매수자도 많은. 1번. 1번이요? 네. 최상단. 네. 최상단이. 다들 2번 하셨으니까 1번 네, 해볼게요. 매물대다. 네. 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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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분들. 네.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방 학생분들, 주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예. 뭐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네.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틀렸다는 거겠죠? 3번이 맞아요? 3번입니다. 그 3번이라고 하려고 할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냥 이제 헷갈리게 좀 얘기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르셔도요, 여러분들.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정말 네, 모르셔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아유 이것도 틀렸네 하고 그냥 기죽지 마시고요. 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제대로 알고 가셔서 실전에서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매물대가 헷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PD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강의가 아니라 실전에서 정말 여러분들 활용도가 높은 것만 가지고 제가 특강을 준비한 겁니다. 이번 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실전에서 손실 볼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해가 안 된다면 밤 12시 재방송도 또 시청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나 이거 차트 보는데 어디가 매물대인지 도저히 못 찾아겠다. 그러면 우리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 교실에도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매물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 매물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의 역할도 하고 지지의 역할도 합니다. 자, 저항과 지지라는 건 결국 상승을 가로막고 또는 하락하다가도 반등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표현해서 저항이라는 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지지라는 건 이 구간은 안 떨어뜨린다는 거고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되게 헷갈리네요. 그러면 매물대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매물대입니다. 아니, 매물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매수 매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에서 매물대가 1번이면 여러분들 큰일 나죠. 왜? 이 캔들만 나오면 여기서 팔아야겠네요? 매물대인데? 팔아야 되네요? 아니죠. 매물대가 아니죠. 자, 주가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음봉 작은 것과 음봉 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캔들이 작지 않습니까? 네. 거래는 여기서 많지는 않았네요. 네. 반대로 장중에 하락했다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꼬리는 엄청나게 강했던 구간인 겁니다. 아. 거래량, 매도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량이 엄청나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망청 캔들의 매물대는 네, 결국은 이 구간들 중에서 제일 하단, 저가겠죠. 저가 구간이 매물대 지지다. 여기는 아직 저항이 없는 겁니다. 저항이 없고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다.
역시 교수형 캔들도 결국은 시초가부터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자리 네. 아닙니까? 강한 매수는 여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매물대. 매물대 지지입니다. 아. 매물대 지지.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 네. 자리가 이 구간이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캔들들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는 구간은 여기고 또한 여기서부터 요 꼬리까지가 대부분은 매물대가 됩니다.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가 주가가 그러면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네. 다음 날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만 오면 저가 매수로 반등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여기가 강한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매물대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 이 캔들 나왔는데 아 교수형은 상승형이라고 배웠는데 희한하게 다음날 주가가 떨어집니다. 어?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손실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 야 교수형 캔들 보고 매수했는데 다음날 떨어져서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또 손절매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실전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캔들 하나하나 이제 좀 아실까요? 네. 자, 요 캔들은 그럼 무슨 캔들이죠? 주리 학생? 요 두 번째 캔들. 꼬리가 윗꼬리가 있으니까 근데 네. 아랫꼬리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뭘까요? 요 캔들, 두 번째 캔들. 장대양 그냥 장대양봉이요? 아니, 꼬리가 있어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꼬리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삿바요. 삿바요. 맞습니다. 삿바요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냥 배운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건데 네. 제가 질문 드리니까 이제 자꾸 긴장을 하셔서. 네, 원해요.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얼게 네. 되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방 학생분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한다고 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네. 잘 모르면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차트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캔들은 우리 10가지 캔들 다 나왔습니다.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몇 번씩 매매를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숙달됩니다. 사실 차트 매매는 한 7, 8개월만 반복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7, 8개월이요? 네, 7, 8개월만 네. 주구장창 반복해야죠. 네, 주구장창 반복하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자, 삿바형입니다. 요거는 아랫꼬리가 있어도 네. 사실상 몸통이 컸고 윗꼬리가 깁니다. 윗꼬리가 길어서 삿바형이죠. 삿바형은 상승형인가요? 하락형인가요?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닌가요? 자, 상승형입니다. 상승형이요. 네. 네. 상승형입니다. 상승형이요. 주리 학생이 지금 버퍼가 많이 걸리시는데. 죄송해요. 자, 상승형입니다. 네. 상승형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캔들 나왔다? 교수형. 교수형 캔들이죠. 자, 교수형 캔들은 어쨌든 음봉이지만 네. 아랫꼬리가 길어서 뭐라고 했죠? 상승하려는 네, 강하죠. 상승하려고 하는 네.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다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예,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유성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역망치형하고 유성형은 무슨 형이죠? 하락형인가요? 상승형인가요? 하락형. 그렇죠. 하락형입니다. 네. 왜? 윗꼬리가 기니까.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네. 자,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차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승형 캔들인지 하락형 캔들인지 뭐 무슨 형 캔들인지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유성형 캔들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교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캔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캔들, 여러분들,
주가가 바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왕초보 주식반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락이 더 나올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고요. 자, 3번은 아직 모른다.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리 학생 시청자분도 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강의실의 학생들이 1번 다 올려주셨고요. 무지 초보님 3번, 정남균님 3번, 엄청 많이 올려주시네요. 3번과 1번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지금. 왕왕총님은 2번 올려주셨고요. 거의 반반 같은데요, 1번과 3번? 저는 1번 생각했어요. 2번하고 3번이 반반이라고요? 1번하고 3번이요. 아, 1번하고 3번이요? 네네네. 자, 1번, 1번. 자, 정답은? 네. 정답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방금 봤던 캔들은 여기가 마지막이었고 주가가 하락했네요. 그렇네요. 하락하고 나서 조금 기다려야 반등을 했습니다. 왜? 자,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망치형 캔들은 네. 종가까지 상승해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교수형은 시초가 대비 하락했다가 끌어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 음봉 어쨌든 하락 음봉 매물이 조금 있는 겁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건데 만약에 망치형 캔들이었으면 여러분들 강하게 상승을 했을 건데 교수형 캔들은 강한 반등을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음봉 이 몸통 때문에 보통은 한 번 더 밀리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캔들 자체는 상승 네. 쪽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네. 상승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힘을 갖고는 있지만 네네네. 망치형처럼 강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음봉의 몸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망치형 캔들은 저점이 매물대 지지 역할을 하고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수형 캔들은 저점이 매물대 지지 역할도 하지만 음봉 이 몸통 때문에 약한 매물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저항과 지지를 다 갖고 있는 캔들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몸통에서 맞고 밀리는 캔들이 나와버리죠. 여기 유성형 아닙니까? 네. 윗꼬리가 결국 매도 물량인데 딱 정확하게 교수형에서 매도를 하락하는 캔들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유성형도 나오고 여기도 상당히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지지를 받는다? 요 꼬리에서 지지를 받아서 지지대에서 상승을 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리 학생이 벌써 지금 혼란스러운 표정이신데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 혼란스러운 분도 그렇죠. 계실 지금 거고 다들 동공 지진이 오셨을 거예요.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정말 매물대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혼란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캔들 10개를 배웠는데 네. 캔들 10개만 가지고 차트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실 뭐 이평선도 배워야 되고 거래량도 배워야 되고 추세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추세를 통해서 저항과 지지를 잡아가는 게 일반적인 주식 강인데 제가 추세가 아닌 캔들에서 매물대를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저항과 지지를 잘 못 잡아내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캔들에서 저항과 지지를 잡아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볼 때도 저항과 지지를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 강의가 참 주식을 처음 배우는데 아 진짜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수능 공부할 때 정답만 외워가지고 수능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들 결국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서 수능을 쳐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실전 투자에서 그 감각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으면 결국은 왕도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왕초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정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내지는 주식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런 매물대 지지, 매물대 저항을 못 잡아내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될 구간에서 매도 못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채워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하시라고 이 왕초보 주식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나는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5시 이 방송 꼭 집중을 하시고 또 12시에도 재방송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차트 보는 방법 혼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노란톡에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이 열려 있습니다. 교실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질문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 저한테 질문하시고 질문하시면서 알아가셔야 결국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냥 싹 모른다고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답답한데 또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안 물어보면 여러분들 실력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왕초보 주식반 교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물대 공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지지와 저항, 우리 주식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실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이 오셨어요. 저만 동공지진이 온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온 것 같아요. 공부방에서는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라고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찐빵님 노력할게요. 반성합니다. 레드골드님은 100번 반복해서 암기해야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반복해야지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골드님은 또 남겨주셨네요. 진짜 공부를 시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무한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힘드시지만 저와 함께 같이 해주세요. 저도 힘드니까 같이 하면 외롭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다 함께 다 강의실에서 좋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노란톡방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친구 리스트가 뜨잖아요. 그 친구 리스트 뜨는 데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왕초보 주식반 6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왕초보 주식반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저희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죠? 왕초보 주식반 눌러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QR코드도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500분이 한 강의실 들어오실 수 있는데 1,480분이 넘게 지금 계시네요. 이제 19분 정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예고했던 자료가 있잖아요. 힘내 자료.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제 또 이제 노란톡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파일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또 PD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다운받아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책으로 또 직접 교재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힘내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직접 책으로 직접 실물을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직접 이렇게 연필로 풀어보시고 하셔야 더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주가를 보면서 이거 내일 올라갈까요? 한 달 뒤에 올라갈까요? 예측 능력을 많이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측
예측이라면은 여러분들 예측 능력을 누가 키웁니까?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요. 미래에서 오지 않는다. 네.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그 정도로 할 줄 안다면 사실은 길거리에 돗자리를 펴야겠죠. 네. 예측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 네. 결국은 주가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매수세가 세서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이 상승의 힘이 떨어져서 추세가 하락 전환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흐름을 읽어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라면 그 상승에 편승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고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힘이 떨어져서 하락으로 전환되려고 한다면 거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결국 그러한 스킬을 잡아내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매물대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셔야지만 가능한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힘내 자료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 잘 모르는 거는 왕초보 주식반을 수강하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서 함께 해주시면 힘내 자료도 받아보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또 질문도 드려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호동쌤에게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질문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딱 다섯 분 자리만 남아있네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다가 보시면 이제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실전은 진짜 다르잖아요. 실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저희가 바짝 강의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제가 우산형 캔들들을 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맛을 봤으니 네. 캔들을 뒤집어서 자, 우리 역망치형 캔들들입니다. 자, 역망치형 캔들에서 역시나 우리 고점과 캔들 몸통, 그 다음에 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여러분들 매물 때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입니다. 자, 매물 때는 과연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일까요? 자, 우리 노란톡에 그대로 정답을 생각하시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주리 학생, 매물대 네. 어디일까요? 그냥 우리가 아까는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 거래가 가장 많은 구간이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저항과 지지입니다. 저항을 받을 것 같은 자리 또는 지지가 받을 자리 거기가 매물대입니다. 3번. 3번. 네. 3번이요. 네. 저는 3번이고요. 네. 저희 강의실도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의실 3번 많이 올려주셨고, 1번도 많네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3번 손공주님, 정난규님 3번이고요. 올려보면 조세현님 2번, 다 3번 올려주셨고, 멋쩍은 튜브님은 2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번도 있습니다. 주식미소님, 소심한네온님 1번.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선생님. 네.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2번, 3번, 3번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2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네. 네, 2번은 확실히 아니고 1번에서 3번 사이까지가 매물대인데 네. 이 중에서 더 강한 건 사실은 1번이죠. 아. 왜냐하면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자, 저항대 역할을 하는 건 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물대 저항은 여기부터 사실은 요 꼬리 마지막까지가 매물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역망치형이든 유성형이든 핵심은 뭡니까? 올라가다가 말아버린 겁니다. 이것 또한 올라가다 말아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꼬리라는 게 매물대 저항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캔들들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가는 상승을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말겠죠. 상승을 해도 네. 이 꼬리에서 본전 매도가 나오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서 못 파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날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물대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이 역망치형 캔들은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 전환하려고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들 실전 차트에서도 보면 자 여기 윗꼬리 엄청 긴 역망치형 캔들과 대량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대량 거래량이 있으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산형은 별로 안 헷갈리는데 요 캔들을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캔들입니다. 자, 요 차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리 학생? 저기 네. 뒤에 요 뒤에. 요 아, 뒤에. 그 뒤에요? 네. 상승이요. 상승이요? 네. 왜 상승할까요? 지금 일단 횡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요? 앞에 거래량도 있었고 네.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네. 자 아닌가요? 아니, 자신 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네. 말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망설이시면 네. 방송 끝나고 제가 주리 학생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다. 시청자분들이. 자, 저 네. 여러분들 네. 뭐 틀린다고 우리 뭐 주리 학생을 제가 막 그 화장실 네. 불러다 놓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몰라도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네.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망치형 캔들. 이 역망치형 캔들의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사실 가장 강한 매물대 저항은 여기고 결국은 요 캔들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요 윗꼬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될 수 있어서 결국은 이런 역망치형 캔들의 매물대는 여기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네. 주가를 볼 때는 보통 이 캔들 보고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캔들 보고 매수가 아니라 그 뒤에 캔들의 흐름을 보면서 아 조금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봤던 차트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던 차트고 오히려 결국은 요 종가를 넘어가는 요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활용해서 좀 수익을 내는 방식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요거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는 요런 캔들인데 네. 자, 역망치형 캔들인데 역망치형 캔들에서 요 매물대와 요 매물대 사이를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런 캔들이 나오면 역망치형도 주가는 하락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망치형 캔들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그 뒤에 매물대 보고. 지지와 매물대 저항을 보시면서 매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조금 네.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실전 차트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과 지지를 알아야 어쨌든 매수 매도를 하지 저항과 지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실전 차트에서는 중요한 스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면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동쌤 오늘 유난히 조금 지쳐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재밌게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강의실에 계신 우리 학생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1,500분 다 찼어요, 선생님. 네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우리 노란톡 왕초보 주식반 교실이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